자,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주일이고요. 이제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고 이번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피를 흘리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오늘 기억해서 성찬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성찬식 하실 때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떡과 잔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합니다. 자,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누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도록 많은 공헌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우리가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이죠. 예. 자, 유다의 어떤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유다는 자기도 모른 채 살았죠. 이렇게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는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 그내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을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근데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알고 싶지 않는 거예요. 알고 싶지 않는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있는 내 마음에 있는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이 어떤 건지, 유다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유월절의 만찬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산에 기도하러 가셨죠. 그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 내려왔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는 거죠. 그것이 신호가 되어서 거기에 함께 왔던 병사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갔고요. 예, 붙잡혀 가신 예수님은 밤새도록 신문당하고 고난당하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사형언도를 받습니다. 근데 사형언도를 받아서 이 자리에서 사형집행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로마 정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그 빌라도 총독, 최고의 관청, 에게 최고의 우두머리 빌라도 총독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예. 이런 신문당하고 고초당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빌라도 앞에 서게 되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유다가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 죄가 없으시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신이 바짝 든 거죠. 내가 한 일이 무엇인지 그토록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정말 너무나 훌륭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업적과 사역을 같이 봤잖아요. 그렇게 한 자신의 스승을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때 깨닫게 되어서요. 이제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제사장들을 찾아갔습니다. 제사장이 유다에게 은을 30 줬잖아요. 너 이거 받고 예수를 팔아라. 그렇게 하기로 해서 팔았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고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죄가 없습니다. 했더니 제사장들이 이 유다의 말을 듣습니까? 그대로 간다 그러는 거죠. 자, 그런 구절, 예, 같이 3절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 이제 제사장들이 유다의 말을 받아주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유다는 그 받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목을 메어서 자살을 했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자살했다는 것을 기록한 책은 마태복음이죠. 이것이 유다의 말로였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지냈고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 그런 유다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요? 유다에 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돈,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속한 어떤 공동체에서, 집단에서 그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직하다고 여기에서야 돈을 맡기죠. 그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아무한테나 돈을 안 맡겨요. 근데 회계를 맡고 재정을 담당하는 유다였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 사이에서는 정직하다고, 예, 성실하다고, 그리고 남의 일을 앞장서서 많이 도우는 사람, 헌신적인 사람, 희생적인 사람으로 그 제자들은 유다를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돈계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유다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죠? 탐욕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돈 은30에 팔 정도로 사람의 목숨보다 뭐가 더 중요한? 돈이 더 중요한 그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유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이런 이야기였죠.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비싸냐면 300데나리온이라 그러죠.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값 일당이에요. 자,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일당 곱하기 300이에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빨리 계산해 보세요. 잘 알잖아요. 우리가 받는 일당에 300 곱하면 2천만 내지 3천만 넘을 수가 있죠. 그 엄청난 돈을, 돈이 되는 그 가치가 있는 향유, 기름이에요. 그걸 예수님 발에 쏟아버렸습니다. 뭐 쌀을 쏟으면 거둘 수가 있어요. 기름을 쏟아버렸어요. 이거는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걸 보고 잘못했다 했습니까? 잘했다 했습니까? 기념하라 했어요. 너무 잘했다고. 그런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영적 의미를 모르는 일반 사람들, 특히 제자들도 잘 몰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보면 너무 아깝죠. 야, 수천만 원이 그 자리에서 날아가 버려서 너무 아깝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보고 이렇게 유다는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 300데나리온, 3천만 원, 2, 3천만 원 이 돈을 이렇게 버리지 않고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얘기를 한 유다가 사람, 유다를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오, 정말 좋은 생각했네. 정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긍휼이 많은 사람이구나. 사랑이 많은 사람이네.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 그 말씀 요한복음 1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게 유다가 한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는 유다가 정말 믿음이 좋고 성실하고, 예,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 진한 마음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유다의 마음속은 누가 알죠? 하나님이 알고 예수님이 알죠. 근데 유다의 마음속에 딴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 돈이 아까운 거죠. 그 돈을 어떻게 할 예정인지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돈을, 그 기름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돈계에 넣어놓으면 그걸 자기가 돈계를 관리하니까 갖고 가려고요. 훔쳐가려고. 그는 누구라고요? 도둑이래요. 세상에, 세상에, 사람들이 아는 것과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이 아는 그 마음은 다르죠. 그래서 이 마음 때문에 그 돈을 사람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낳는, 도둑질해도 양심의 가책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누구였어요? 유다였어요. 자, 유다는 자기에게 그런 악한 마음이 있는 걸 알았을까요? 알았을까요? 모를 수가 없죠. 돈만 보면 막 관심이 가고, 돈만 보면 가지고 싶은 이 마음이 있는 거 자기는 왜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가장 가까이에서 늘 그 말씀을 들으면 자기 안에 있는 죄악된 마음이 말씀에 어떻게 해요? 반응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마음이 얼마나 죄악된 건지, 남의 돈을 훔치는 거, 예수님을 돈 받고 팔려고 작정하는 거,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을 하고 따라다닌, 예, 숨겨놓은 이 마음이 자기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다는 거를, 예, 왜 모르겠어?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들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들었으면,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부딪혀가지고 이것이 죄인 것을 깨닫게 하고 반성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죠. 그 마음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이라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내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냐? 그 마음을 알고는 있지만 그냥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그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깊은 곳에 그냥 꽁꽁 뭉쳐가지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금고에 잠궈놓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 중에서도 그렇지 않을까? 이 유다는 매일 말씀을 듣고 매일 주님 앞에 앉아있으면서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지를 않은 거예요. 말씀을 여기까지만 듣고 아 그냥 기억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늘 고스란히 잘 보존되어서 실행을 해버렸잖아요. 그 끝없는 돈에 대한 욕구를 어떻게 하면 돈을 내가 더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의 돈을 가져서라도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눈을 번쩍이면서 살면서 동계를 훔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생명까지 팔아 넘겨버리는 이 실행을 옮기기까지 그 마음을 이 말씀에 비춰 발견되지 않으려고 딱딱딱딱 꼭꼭꼭꼭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참 유다는 그 당시 사람들 눈에는 믿음 좋아 보였습니다. 돈 괴짝을 맡을 정도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매주 나오고요. 사역반까지 하고요. 너무 헌금하고요. 봉사하고요. 그러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에 마음이 반응하지 않도록 꽁꽁꽁꽁 숨겨놓은 마음을 간직한 채 늘 교회를 다니고 늘 봉사를 하고 살아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 사단은 유다에 숨겨진 그 마음을 나도 모르는 내 마음, 유다가 인정하지 않는 거지. 나 그런 마음 없어. 난 거룩해. 난 믿음 좋아. 난 이렇게 헌신적이야. 난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해. 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사람이야. 스스로 착각에 빠지도록 내버려두고 자기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마음은 인정하지 않는 채 버려두고 모른 척한 거죠. 어째 모를 수가 있습니까? 모른 척한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리는 것이라면 거스리는 것이다. 그걸 누가 활용합니까? 사단이 덤벼요. 그래서 그 속에서는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사단이 작용을 하고 사단이 활동을 해서 결국은 그 사람을 사단의 도구로 활용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고요. 그 사람의 인생의 열매는 사단의 열매를 맺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로 그의 인생의 열매는 남게 된 것을 우리는 유다를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내 마음 혹시 갖고 있는 거 없는지요? 왜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알죠. 느끼죠. 그러나 모른 척하고 꽁꽁 숨겨놓는 내 마음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주 오래전인데요. 아주 그냥 어떤 중국에서 어떤 남자분이 한국에 나왔습니다. 중국에 아내를 두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외롭죠. 교회를 나왔습니다. 우리 중국에 남편을 둔 여자분이 한국에 나왔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교회를 나왔습니다. 집사를 합니다. 사역반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중국에 모든 배우자를 두고 여기서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역반을 하니까 여자 집사님이 제가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권면했습니다. 그거 죄예요. 그만하십시오.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이제 중국에서 느껴보지 못한, 처음 만나면 서로 잘해주잖아요. 친절하게 하고, 나이스하게 하고, 좋게만 해주려고 하고, 서로 맞춰주기만 하니까 세상에 이런 사랑을 처음 받아봐서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이성으로 인한 쾌락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리는 거잖아요.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게 죄인 거를 알고 이거를 꺼내야 되는데 말씀을 거절하는 거죠. 사역반이 안전히 있어요? 예배는 드려요? 말씀은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버리면 내가 죄받고 지옥 간다는 건 아니까. 근데 이 이성이 주는 쾌락과 이 말할 수 없는 이 정욕의 욕구를 버리지 못하고 그건 갖고 있고 싶고 하나님은 또 섬기고 싶고 해서 가게 된 것이 이단이에요. 이단으로 가버렸어요. 거기 이단이란 곳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정통신앙은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같은 십자가의 길을 가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며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고 그런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나 이단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정욕의 욕구를 채워준다 해요.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정욕의 욕구가 죄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남의 교회 가서 사람 뺏어오는 것도 죄라고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선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네들의 탐욕을 채우고 자기네들의 욕구를 채우고 자기네들의 정욕을 채우는 것이 선이라고 해요. 그거를 인정하는 분이 하나님이라, 가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내 정욕의 욕구를 버리지 못한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도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가는 데가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단에 가서 계속 그 사람하고 동거하면서, 예, 교회 열심히 다니는 자니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헤어졌대요, 또. 그 사랑이 진성한 사랑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성에 대한 쾌락, 돈에 대한 욕구, 네, 이런 거를 버리지 못해서, 그거는 갖고 있고 싶고, 하나님은 필요하고, 이거는 병이 든 신앙이란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내 마음 속에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정욕과 죄악 덩어리가 있는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비춰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그냥 갖고 있으면요 누가 틈탄다고요? 사단이 그것을 갖고 놀아서 결국은 나의 인생이, 나의 신앙이 아무리 교회를 들락거리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봉사를 하고 아무리 헌신을 해도 그런 마음으로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이 깊은 마음을 내어놓지 않고 신앙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도구, 아니, 사단의 도구가 되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열매를 우리 인생 가운데 맺게 될 것입니다. 유다처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내 마음 깊은 곳에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예, 말씀에 비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굉장히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 표정은 차갑게 하고 굉장히 거만한 얼굴로 내가 제일 잘났어 뭐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딴 사람을 약간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딱딱 철벽을 치면서 그렇게 교만 그 자체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교만하게 살아가는 내 마음의 이면에 뭐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보니까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열등감이 있었어요. 내가 너무 하찮은 사람이고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란 걸 내가 너무나 잘 아는, 어디 가서도 자신 없고 어디 가서도 정말 어떤 공동체가 있어도 끼어들기 어려워하는, 망설이고 늘 그렇게 조바심 내고 긴장하고 불안하는, 세상 사는 게 자신 없는 그런 열등감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있었다는 것을 나도 몰랐죠. 근데 그 마음을 내가 포장하기 위해서 잘난 척하고 살았던 거예요. 교만이 극도로 달한 사람은 열등감이 깊다는 거예요. 교만의 표현은 열등감의 표현, 교만은 잘난 척하고 누구한테 지기 싫어하고 뭐 이기려고 하고 내가 이런데 하고 뻣뻣하게 세우는 사람은 그 속에 열등감이 많은 거를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어디 가서 그렇게, 예, 막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내세우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그러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하면서 살아갈 때 저는 편두통이 끊이지를 않더라고요. 늘 머리가 아팠어요. 근데 주님 앞에서 이 죄를 드러내고 주님 제가 이런 열등감이 있습니다 고백하고 나 이렇게 하찮은 사람이라고 여태까지 대접받고 살았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인정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라 얘기해지고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나의 가치를 알게 되고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열등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사라지니까 잘난 척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원래 잘난 사람이니까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잘났다고 하는데 뭘 그렇게 잘난 척을 하려고 애씁니까? 그죠? 그런 죄를 지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 제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 앞에 교만이란 단어를 볼 때, 또 어떤 성경 구절을 읽을 때 내 모습이 비추어지고, 이게 죄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것을 주님 앞에 인정할 때 주님께서는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내 마음 갖고 있지 마시고요. 사실은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근데 모른 척하고 그냥 잠겨두는 내 마음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공동체에서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고 그래요. 뭐든지 내 말이 통하는 자리에 있고 싶어하고, 대신에 그 공동체에서 내 말을 거스리는 사람은 가만히 안 둬요. 눈에 보이게 가만두지 않는 게 아니라 딱 끈수 하나 잡으면 그 사람 완전히 조져버리죠. 엄청 마음이 그냥 팍팍팍팍 상하도록, 그냥 자존심 땅바닥에 탁 그냥 앉아 곤두박질 하도록 한번 그냥 팍 공격을 해버려가지고 속이 시원하게 되고, 그걸 보면서 사람들, 아, 저 사람 거슬렸으면 안 되겠구나,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혀가는, 자 그러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존경하고 우르르 볼까요? 안 좋아해요 사실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에서 그러면 어쩌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그런 자기도 모르는 그 마음,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내가 어떤 권세를 잡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심년 깊숙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말씀에 비추어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누가 사용할까요? 사단이 사용하죠.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결국은 누구의 도구로 전락하고요? 사단의 도구로 전락하고요. 그 인생은 사단의 열매를 맺는 자로 인정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자, 내 속에 있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입니까? 이성에 대한 쾌락입니까? 내 자존심 세우는데 내 생명을 겁니까? 내가 이 자리를 좌지우지하고자 온 힘을 다하면서, 나의 입지를 위하여 온 힘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음 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탄이 쓰도록 내버려 두면은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신앙생활 한 공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유다가 그 돈을 이제 제사장한테 줬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들이 그 돈을 은삼십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그래서 유다는 이것을 성소에 버렸어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그 성소에 버려진 그 돈을 그 성전고에 그 돈을 두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돈은 부정하고 더러운 거니까. 이 돈이 왜 부정하고 더럽습니까? 누가 준 돈입니까? 제사장이 유다에게 준 돈이죠. 뭐하라고 줬습니까? 예수님 잡아오라고 줬잖아요. 그럼 그 사람 자기네들이 명령해서 자기네들 손에서 나간 돈을 그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그래, 더럽다고 그래. 그 성소에 둘 존재가 못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자기네들이 한 일이 틀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무죄한 자를 괜히 잡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유다도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인정하고 제사장도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예, 밭을 샀어요. 그래서 피맛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미리 예언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자, 9절로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인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녀의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될 일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고 돌아가시고, 또 유다가 그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깊은 마음, 죄악 때문에, 커다란 죄악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서 예, 이렇게 십자가에 끌려갈 것을 이렇게 예레미야는 예언을 했는데요. 그 30냥이 사실은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밭을 사서
예, 그것을 피밭이라 할 것이라고 그것까지도 예언을 했습니다. 이 구체적인 모든 과정을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다가 자기의 마음을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를 했다면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자는 안 됐겠죠. 다른 어떤 사람도 이 일을 했을 거예요. 그죠? 사단의 도구가 될 사람들은 많잖아요. 근데 유다가 사단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너무 죄잖아요. 죄인이죠. 이런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죄입니까? 아직도 우리 속에 그런 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죄를 그냥 두면요, 누가 사용한다고요? 사단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거 들여다보시고 사단이 사용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 말씀 앞에 회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릴 때 너무 못 살았는데 누가 좀 나보다 월급 좀 많이 받으면 그게 같이 기쁜 게 아니라 어때요? 마음이 쓰라리잖아요. 자, 내 마음속에 그 물질에 대한 욕구 있다는 거 여러분들 나도 모르, 나 알아요. 그래, 모른 척하면서 나 괜찮아 뭐 이제 이러면서 사는 내 마음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남이 살지만 같이 설과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정말 여러분들 남이 살 때면 같이 기쁩니까? 배가 아픕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심령을, 예, 주님 말씀에 비춰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이런 죄악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오늘 그 영상 연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